정프로와 허준프로의 쇼 미더머니 해외 투자편 시작됐습니다. 먼저 남 기두대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구신지 본인 직접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팀에서 해외기업 분석하고 있는 최원성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 소개를 해주신 게 중구국제여행사. 네, 맞습니다. 다음 어디 또 소개해 주십니까? 이번에 말씀드릴 회사는 그 면세점보다도 조금 더 훨씬 더 안정적인, 지금 시황 산업, 지금 중국 시황에서 여기보다 더 안정적인, 이거보다 더 안전해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럼 그냥 중국 정부 아니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중국 정부 주가가 막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럴 일이 별로 없는 회사예요. 네. 그게 굉장히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네. 회사라서 네. 지금같이 시황이 변동성이 높은 증시에선 굉장히 좋다. 이런 안정적인 기업들이. 네네. 그리고 실제로 4월 달부터 지금 말씀드릴 회사는 중국 증시가 한 12% 정도 빠졌는데 한 달 동안 네. 얘네는 한 4% 정도 주가가 오히려 올랐어요. 네. 남들 빠질 때 올랐어요? 남들 빠질 때 오르고 남들 오를 때 덜 오르고.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름은 이제 홍기챙이라는 회사입니다. 홍기? 홍기. 네. 그 사장님 이름이 홍기신가 봐요? 홍기가 왜요? 붉은 깃발이. 붉은 깃발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중국 공산당. 그렇죠. 이게 공산당과 관계는 없지만 이 회사 대표가 공산당 당원이에요. 굉장히 높은. 네. 홍기챙. 네네. 아니 근데 벌써 회사 이름부터 그냥. 사실 걱정이 되는 게 네네.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이 공산당과 어떤 그 주요 세력들과 네. 그 체인이 있다라는 거, 뭐 이게 그 끈이 있다라는 거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현재 상황에선. 네. 근데 가끔 보면 이런 당들이 한번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중국은 공산당 바뀐 게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세력이 중심 세력이. 이 회사 대표는 뭐 제가 이 회사 대표님 뭐 듣고 계시진 않겠죠. 근데 뭐 그 정도 급은 아니시고 그냥 여성분이에요. 그 차우스루라는 이제 사천성에서 이 사천성에 편의점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 CEO, 네. 여성 정치인 중에 한 명일 정도로 네, 어떤 이 당의 색깔을 많이 갖고 있기보다 이 사회적 환원도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사천을 중심으로 좀. 한 편의점? 네, 맞습니다. 매콤합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매콤한 맛도 많고 이 회사는 편의점을 하는 업체예요. 편의점? 네. 중국에도 편의점이 당연히 많겠죠? 중국의 편의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절대적인 양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13억이니까. 그쵸? 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또 함수를 다르게 바꿔보면 13억으로 또 나눠볼 필요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 한 4만 5천 개 정도 있거든요. 네. 이걸 인구당으로 나누면 편의점 한 개당 이제 커버리지 하는 사람 수들이 한 1,000명쯤 되겠네. 그렇죠. 뭐 한 1,000명쯤 되고 네. 일본이 한 2,500 편의점 하나당.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많군요. 우리나라가 비율이 더 많죠. 그래. 중국은 지금 편의점 하나가 커버하는 게 이제 12,000명. 우리나라 10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정도의 성장 여력이 우리나라랑 똑같이 성장한다고 보면 네네. 그 정도의 성장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중국의 편의점 체인이 거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중국의 편의점 산업이 재밌는 게 서울에서도 CUGS, 저기 부산에서도 CUGS, 그렇죠. 전국이 다 이제 CUGS, 이마트가 먹고 있잖아요. 중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땅덩이가 워낙에 큰 나라라서 지역별로 편의점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상해나 북경 같은 도시들은 패밀리마트나 로우선 같은 일본계 업체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광저우 이쪽으로 가면은 그 메이지아라고 이제 로컬 편의점 업체가 또 장악을 하고 있어요. 각 업체들마다 주력하는 지역이 다른데 이 회사는 사천성 청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청두. 사천성의 성도 지역이거든요. 성회. 중국의 실크로드의 기원지이기도 해요. 시작점이 거의 청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청두가 이제 굉장히 사실 요즘에 뜨는 중국에서 완전 핫한 도시. 중국의 대충 어느 쪽입니까? 그 사천성이면. 이렇게 손바닥을 다 가로로 펴보시면요. 네. 가운데 점 하나 딱 찍으시면 거기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완전 내륙 지방인데. 한가운데 중국에? 네. 그래서 내륙의 상하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편의점을 한 2,300개 정도. 그러면 적은 거죠? 아직은 좀 적은 단계죠. 네네네. 근데 점유율이 45%예요. 쉽게 말하면 청도 놀라가셨을 때 편의점 가면은 둘 중에 하나는 얘네 홍기체인의 편의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기체인. 네. 사천에서는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네, 이 회사는 이미 편의점 시장을 과점한 회사라.
회사라서 신규 브랜드들이 들어올 엄두도 못 내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사천성에서 가는 어떤 레피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네. 갑자기 사업이 망하거나 이럴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보통 편의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정말 편의점 점주님들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 앞에 편의점이 있으면 네. 그 옆에 내주면 안 돼요. 사실은 재밌는 건 여긴 다 직영입니다. 편의점이. 아. 네. 직영이라고요? 프랜차이즈가 네. 아니고? 네. 전체 다 직영이에요.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지점장 그러니까 직원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서비스 마인드도 좋고 이게 되게 통일된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자본금이 어마어마하겠네. 네, 돈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차우스르라는 회장이 사천성에서 가장 돈 많은 여자분 중에 한 명이에요. 사천성 지진 났을 때도 개인 사조로 100억 이상 내시고 네. 기부금을? 네.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청두가 앞으로 더 성장을 얼마나 할 거냐. 왜냐하면 청두가 잘 되면 개인 소비 소득도 훨씬 많이 그렇겠죠. 늘어나니까 편의점 쓸 수 있는 돈도 늘어날 거고 네. 이 면적당으로 따지면 얘네가 청두에서 아직 편의점을 한 500개 정도 더 출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지금 2,300개 정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사천성 안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네. 사천성까지 이제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성 전체로 그렇죠. 추가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성장 여력은 이게 좀 중요한데 이제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신선한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와, 빨리 따라잡네. 우리 네. 얼마 안 됐는데 우리나라. 그렇죠. 이제 뭐 중국 사람들도 이제 건강에 대한 거, 먹거리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먹거리에 대한 그런 게 워낙에 민감해지고 지금은 이제 음식 공장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독극물 들어가면 이제 중국은 다 사형으로 집행해버릴 정도로 굉장히 예민해요. 네. 건강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네. 중국도 이런 신선 마트 뭐 이제 고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회사가 영이마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물론 상장이 돼 있는데 이 회사가 중국에서 이런 소매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국구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이 홍기체인의 2대 주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야. 그래서 이 회사의 물류체인까지 얘네가 다 가져갈 수가 있어서 지금 신선식품들을 편의점에다가 다 갖다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오히려 네. 결제가 더 빨리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모바일 결제 같은 게 페이 시스템? 신선식품이고 뭐고 그냥 다 배달시켜 먹는 시대가 네. 우리보다 더 빨리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 이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있지. 중국에서는 배달의 민족보다 훨씬 큰 회사가 메이투안이라는 이런 전문 배달업체들이 있어요. 거의 전국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의 편의점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업체들이랑 이미 합작을 했습니다. 전략적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래요? 편의점에 있는 걸 배달도 해줘요. 네. 편의점의 가장 강점이 접근성인데 네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배달까지 얹어버린 그리고 아까 결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회사가 IT가 굉장히 강한 회사라서 사천성 중심으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멤버십을 사천성 주민들로 강력하게 구축을 해서 얘네들은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뭐냐면 편의점 갈 때 아무것도 없어도 돼. 제가 회원이에요. 손바닥이나 동공으로 개인 네. 생체 인식 시스템이 개인 생체로 지네가 개발을 해서 다 결제 시스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짱이다. 배당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주식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배당을 안정적으로 준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잖아요. 네. 이 회사 그렇고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배당만 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지표 중에 배당 성향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있죠. 네, 순이익에서 배당이 얼만큼 주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당 성향이 한 20%다. 네. 그럼 이익 대비 한 20% 정도를 배당으로 주는 거거든요. 네. 우리 증시가 국내 증시가 배당 성향이 25% 정도. 네네. 네, 중국은 배당 성향이 35%예요. 아, 그래요? 네. 중국이 오히려 배당 측에 배당 면에서 볼 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주주 친화적이다. 선진화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네. 말이 아니잖아요. 천천히 오래가는 주식이라고 시가총액도 이제 1.2조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성장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사천성 혹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니면 사천성을 벗어날 가능성 별로 없다. 사천성을 당장에 벗어날 가능성이 없는 게 일단 성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출점 여력이 아직 500개 정도 남아있어요. 일단 사천성 채우기도 바쁘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식, 더 좋은 회사 여러분께 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GBK 사업부의 남기두 대리님 그리고 우리 최원석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허준 프로. 네.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프로에 가깝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